학생과 학생 부분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2012년 9월에 성문대학교 정보디스플레이학과에 조교수로 임용된 류승윤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성문대학교 정보디스플레이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석사과정 2학기로 수료 중인 이상호입니다. 네, 저는 정보디스플레이학과 3학년 학부생 남기봉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 분 다 정보디스플레이 학과 소속이신데 정보디스플레이 학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정보디스플레이 학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LCD라든지 PDP, OLED 등에 대해서 배우고 또한 소자도 제작하고요.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도 배우기 때문에 지금의 디스플레이 산업뿐만 아니라 향후의 디스플레이 산업에 있어서도 전도유망한 그런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논문이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아서 국제전문학술지 SCI로 게재되었다고 들었어요. 거기에 게재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 국제전문학술지 SCI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이제 Science Citation Index라고 해서 인용 지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임팩트 팩터라고 해서 하이 임팩트 팩터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일단 그거 자체가 되기가 그 논문에 게재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만약에 SCI에 논문을 냈다고 하면 학문적으로 굉장히 인정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되게 상급 단계의 그런 논문이네요. 예. 오, 대단하세요. 어떤 계기로 이런 논문을 쓰게 되셨나요? 예, 제가 그 작년부터 이제 실험실 셋업을 했는데 여기 있는 두 친구들하고 이제 열심히 셋업을 했는데요.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또 좋은 결과가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번에 이제 국제전문학술지에 투고받게 되었습니다. 아, 네. 이번에 논문을 쓰신 게 OLED를 그 연구하셔가지고 논문을 쓰셨다고 들었어요. 그 논문 내용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저희가 이제 제작하고 있는 OLED 소자의 접층 구조에서 홀과 일렉트론이 만나서 발광하는 게 OLED의 기본적인 원리인데 그때 이제는 홀과 일렉트론이 만났을 때 그 불의 속도가 달라 이동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일렉트론이 주입되는 물질을 바꿔가면서 이런 그 가장 적합한 OLED의 특성을 구현하였고 그거에 따른 물리적인 현상을 규명한 게 이번 논문의 핵심입니다. 대외적으로 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되게 좋은 연구 환경에서 그런 논문을 써가지고 그런 좋은 결과물이 나왔을 것 같은데 연구 환경은 어떤가요? 저희 랩이 배정받은 실험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열악한 환경이고 연구비 관련해서 에러사항이 많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학부 측에서 연구를 위해서라도 많은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은 아직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대학원생이시고 대학생이시고 앞으로의 계획 방향은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저는 그 제가 하고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디스플레이 업계나 연구에 관련된 연구소나 회사에 취업을 하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전구 디스플레이 학과에서 배운 전공 과목을 좀 더 심도 있게 배우고 싶어서요. 대학원에 진학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방 사립대에도 사립대임에도 불구하고 좀 열심히 연구에 매진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우리도 이제 이와 같이 SCI 논문에도 투입할 수도 있다는 점을 그 학생들이 좀 인지를 해서 좀 긍정적인 자기 미래에 대해서 좀 많이 설계를 했으면 좋겠고, 왜냐면 이제 요즘 우리 학교가 뭐 또 취업률이나 많이 좀 고민이 많은데 이렇게 그 학부생이나 아니면 이런 심화된 어떤 연구 활동을 하다 보면 실제 자기 경험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나중에 취업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문대학교 후배들에게 선배 입장으로서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는 전공 과목이나 영어에 매진하는 것도 좋은데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실질적인 연구 활동을 해보는 것도 가장 자기의 경쟁력을 좀 키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과에도 많은 연구실이 있다고 들었는데 일찍이 학부생 때부터 이런 연구에 참여를 하게 되면 전공 과목을 이해하고 좀 더 심도 있게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시야도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학부생 때부터 일찍이 연구실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학계에서 더 많은 지원이 있어서 연구실도 많이 지어주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대답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